일단은 왕건이 저기 땅을 이제 저기 선물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선물에 이게 굉장히 좋은 이게 저기 어떻게 뭐 이게 저기 땅이라고 이게 이게 명토라고 이제 저기 아주 이제 좋은 땅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자리를 이제다가 이제 자기가 이게 저기 자기가 그 자리에다가 이제 저기 그 묘를 나중에 쓴다고 해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나중에 신승현 장군한테 그 좋은 명당 자리를 이제 양보를 하죠. 그래서 현재 신승경 장군이 여기 있어요. 안 그랬으면 왕건이 묘를 여기다 썼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최충교요? 왜 하게? 제가 알기로는 요 일대로 알고 있습니다. 요 일대다가 여기야? 몰라. 여기서 보니까 이게 틀리네. 이제 저쪽 산 넘어서 강쪽에 있다가 내려가면 이제 강화도까지 나가겠죠. 지금 분지가 여기서부터 좀 넓어 보여. 시진 더 넓어요. 밑으로 한안 보이는 부위도 굉장히 많고 저쪽 산 넘어 쪽에도 또 분지가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가 예전에 이제 농사도 짓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여기서 같이 도인들끼리 공동으로 이제 예전에 이게 농작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같이 나눠 먹어요. 그냥 공격으로 이게 농사를 짓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잠깐 뭐하다가 이러냐. 신승겸 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사천왕도 얘기했고 여기 중요한 건다 얘기했네. 또뭐 있나? 한번 여기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얘기하면서 산길 걸으면 안 되니까 잠깐 저기 제가 입좀 쉬겠습니다. 말하다가 또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기 파란색 판네로 같은 게 있죠. 그 주변이 모든 역사가 다저 여기서 이루어져요. 모든 회의를 여기 대륙 쪽이 쪽이나 여기 한반도나 저쪽 인도까지도 그게 거쳤어요. 왜냐면 인도에서도 이쪽으로 돌을 닦으러 오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여기서 오래 못 버텨요. 한 저기 3년 버티기도 힘들어. 왜냐면 중국 중원 사람들은 겨울에 대한 이게 좀 이게 경험이 있잖아, 자기 사람들.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게 겨울에 대한 이게 없어. 여기 와서 눈이라는 걸 처음 보고 강이 어는 걸 처음 봐. 물이 언다는 걸 처음 봐. 얼음이라는 걸 처음 봐, 여기 와가지고. 인도에서 뭐 어차피 눈이나 얼음을 구경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추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 여기 와서 여기 강원도 추위면 알아주죠. 이제 강원도 추위에 이제 얘네 이 양반들이 그리고 이 양반들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잘 아다시피 과수원인가 그 가시나무
그래가지고 옛날 인도 양반들은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겨울을 한번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놀아버리는 거야. 평생 경험을 못한 걸 해보니까. 어? 그리고 또 이게 겨울옷을 꽁꽁 입어야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은 항상 인도 사람들, 뭐 지금은 들어지만 옛날 같은 게 인도 분들이 이게 좀 저기 옷을 안 입잖아요. 거의 다 나체 상태에 가깝게 살잖아요. 나체 상태에 가까운 사람들이 옷을 막 겨울에 꽁꽁 입잖아요.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그 깝깝함을 못 견뎌요. 근데 우리 이제 이쪽 동양 쪽에서 이미 그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저기 옷 입는 거 돼서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옷을 걸친 일이잖아요. 이게 자연한 데서 거의 나체 상태로 살다가 이게 옷을 입잖아요. 깝깝해서 못 입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다가 마스크 쓰면 겁나게 깝깝하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여기에 인도 사람들이 돌을 닦으러 오는데, 이 양반들은, 적은, 오래 못 있어요, 보통. 그 겨울 한 번, 여기 강원도 겨울을 한번 겪잖아요. 이제 미쳐버리는 거야, 그 겨울 날씨에. 얘기해보니까 좀 더, 이게 쭉 앞으로 이제 저기, 서면 여기가 다 분지점으로서 농사 짓기가 좋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많은 사람이 살수 있거든요. 그럼 뭐 여기 예를 들면 저기 여기 서면으로 인도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기서도 인도 사람들 이제 보통 여기까지 공부하러 인도에서 오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뭐 저기 4대 계급이 있죠. 계급 중에서도 그 왕족급이나 귀족에서 높은 귀족이나 아니면 이게 돌을 닦아도 이게 브라만 중에서도 이게 높은 브라만 애들이 와요. 브라만이 나중에 이렇게 생긴 걸 알고 있는데. 높은 애들이 와. 이해가 되시나?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이게 뭐냐, 저기, 이게 좀, 저기, 황족이나 저기, 귀족, 최소한 그런 친구들이 와요. 공부를 하러. 그럼 그런 사람들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저기 뜻을 갖다가 이제 저기 거기다 전파를 해요. 그럼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죠.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짜는 청사진이. 이제 여기에서 최고 이제 저기 당황을 한 인물이 하나 이제 역대 최고 당황을 한 인물이 얘도 다 아시지만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이 왔을 때뭐 이런 새끼가 다 있다고 하면서 겁나 당황을 해가지고 징기스칸을 막으려고 정보전쟁 막으려고 여기서 겁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상상을 뛰어넘는 짓을 많이 해, 얘네들이. 인대까지 두도부터 못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당황을 여기 사람들이 겁나게 많이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게 하다 보니까 뭘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내리네. 내려갈 때는 카메라를 끄고 내려가야 되지. 이게 좀 험해가지고 가시 찔것 같네. 여기 지금. 요 자리부터 요 여기 쭉 일대가 요 일대가 요 후원 자리에 원래 요요 요 지금 요요또요산 능선하고 저산 능선 사이로 있잖아요. 여기가 후원 자리에요. 아 저기 검정색 기와집 같은 거 있죠.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를 경계로 해서 저 앞쪽은 이제 여기 일 저기 뭐냐 여기 무슨 관아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있고 마을 같은 게 관아가 있고 여기 뒤쪽은 이제 건물 같은 거 없고 후원으로 만들어요 그냥 후원. 그러면 모든 이제 비밀 회의는 다 여기서고 이제 그 비밀 중에 비밀 회의는 저 안쪽 가서 해요 약간 거기서. 이게 모든 저기 대륙이나 인도 이쪽이나 한반도 쪽에서 중요한 저기 이런 도인들의 회의를 다 여기서요. 그럼 이 사람들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물론 뭐100% 여기서 계획한 대로 다 그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건 궁예가 저기 불국토 도인들의 나라를 만든다 해서 여기를 갖다 수도로 만들자고 이게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나중에 왕건이 한테 이제 그걸 제안을 한게그 자리가 지금의 저 지금 심승경 장군 그 일대가 다그 양반한테 저거 한 거예요. 그산 쪽만 한게 아니라 묘자리만 한게 아니라. 왜냐면 거기가 안산 자리예요. 거기에서 보면 딱 다스리기가 좋은 자리 일대를. 그럼 여기를 도성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제 저기 왕건이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 원래 고향인
개경에다가 개성에다가 그냥 또 저기 하죠. 그 대신 여기를 갖다가 이제 저기 자기의 묘를 갖다가 한데 이제 결정을 하죠. 이게 풍수적으로 봐도 저기 약간 조그마한 산 있죠? 여기 한번 보시면 큰산 말고 이게 저기 조그마하게 나무들이 있는 산들 그렇죠. 이게 파란 지붕 이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 요 산이 좀 이게 정리를 하면 약간 이게 언덕 같은 산이에요. 그러면 언덕 같은 산이 적당해요. 이렇게 그 지역을 다스리기가. 이제 거기가 안산 자리예요. 이제 너무 높이 올라가면 물도 길어먹기 힘들고 너무 높으면 오히려 더잘안 보여요. 적당한 높이에서 내려다봐야 그이 불확이나 촌락이 잘 보이거든요. 아, 이게 중요한 강의인데 아주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